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기초, 기본, PT 봉선생 기초 구문듣기 심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3페이지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여러분, 답지를 올려놨습니다. 답지가 아직 미완성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답지를 올릴 테니까요. 답지를 보시고 공부를 하실 분은 답지를 다운받으시고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cat, 뚱뚱한 고양이가 나왔네요.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관계 대명사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명사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고 없으면 의문사라고 했죠. 자, 해석합니다. 뚱뚱한 고양이 헝그리 배고픔을 넘기는 보았습니다. 베이비 마우스요. 베이비니까 아기 쥐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먹기로 그를 for lunch 점심 식사로. 자, 2번 갑니다. I know that 나는 대처리야를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 나오는 that 문법적으로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자, 나 I know, 나는 압니다. 그들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더러운 단어를,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To people, 사람들에게. 자, 3번 갑니다. 과학자들과 doctor should do, 해야만 합니다. 자, difficult job, 어려운 일을. 이 job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직업 말고 무슨 뜻이 있다?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and 뒤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나오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이 동사와 앞에 나오는 동사가 똑같이 해석을 돼야 됩니다.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용해야만 한다. 컴퓨터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4번 갑니다. by ing. 여러분 기억나세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 in ing는. 그래 in ing는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on ing.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뭐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주셔 가세요. 자, 해석합니다. by using 사용함으로써 핸드 양손을 you can eat 너는 먹을 수 있다 그 음식을 그리고 drinks 음료수를요. 자, 관계 대명사 하나 왔네. 준비되어진 by them 그들에 의하여 합니다.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생각한다. 그럼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거 해석해 볼까요? 자, ing로 시작했죠. 이 앞에 이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를 닦는 것은 keep 유지시킨다. 그들을 깨끗하게 and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이것만 했잖아. 이걸 합쳐 보는 거죠. 합쳐 봅니다. 그들은 생각했다. 이를 닦는 것이 유지시킨다고. 이를 시킨다. 자. 그들은 생각한다. 이를 닦는 것이 너의 이를 닦는 것이 keep 유지시킨다고 그들을 당연히 이를 받겠죠. 깨끗하고 건강하게. 6번 갑니다. 자, 그녀는 pick me up. 그녀는 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carried me 운반했습니다. 나를 right away 즉시입니다. 즉시 to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게 beauty shop 미용실입니다. for a bed 목욕을 위하여. 7번 갑니다. The scientist,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근데 이 seldom이 있잖아요. 이 동사 앞에,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오면 이렇게 가로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예쁘게 잘 쳤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과학자, hardly, 거의 뭔말하지 않는, 거의 말하지 않는 Korean, 국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것을 내가 말했던 것을 그에게 hardly seldom 거의 못마하지 않다. 여러분 거의 못마하지 않다 네 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seldom hardly scarcely 잘 안 배웠나? scarcely 건너뛰고 그 다음에 rarely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8번 갑니다. I will pay for. 나는 지불할 겁니다. pay.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난 지불할 것이다. 것을. 네가 살 것을 지불하란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구방갑니다.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로 전화, 전화, 전화해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예, 노를 부정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까지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렇게. 자, 그 신사 내가 거의 만나지 않은 모른다. 노 뒤에 노나 에스크나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이노 무엇이잖아. 무엇을 무엇 을이죠. 왜냐하면 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을을 동사 나왔으면 늙으니까 무엇을 내가 성취할 건지. 단어 외우시고요. 4페이지로 왔습니다. 4페이지.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여러분. 투부정사로. 자,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할 때 뒤에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투부정사입니다. 만들기 위하여 맛있는 음료수를. 그 케이크는 믹스트. 섞어졌습니다. With very hot water. 뜨거운 물과 함께. 아,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자, what we did. 자, what이 나왔네? 퀘스천 마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것은 우리가 했던 며칠 전에 한국의 관습이었다. 됐죠? 자, 이다시 일로 갑니다. 자, 2번 문장에다가 문장을 약간 더 첨가했다라고 그랬죠? The foreigners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이제 지나. 아우, 다리에 지나 지도 난다.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외국인들 왔던 from England 영국에서 거의 알지 못했다.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놨죠, 이거요. 우리가 했던 것이 며칠 전에 한국의 관습이라는 것. 을. 3번 갑니다. So that. 여러분, so that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죠? So that이 붙어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해서 갑니다. It was so beautiful.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는 순 곳입니다. Fe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The statue. Statue. 동상과. 동상과 어떤 동상이죠? 그가 만들었던. 형님, 이해돼요? 어이, 동상 이해 잘 되네. 사 If you really want,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뭔가를.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이 end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 앞에 나온 동사 이거랑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뭔가를 그리고 일 한다면 이래야 되잖아. 열심히 for it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너는 얻을 것이다. 완또 나왔네. 것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 이렇게 가로쳐 갖고 이렇게 때려버려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5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뭐가 있다? 콤마가 있다. 기억하기 위하여 뭔가를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정보에 관계대명사요. 여러분, 이 명사와 이 명사 사이에 끊어야 된다니까? 관계대명사 목적이 생겼겠다니까? 근데 안 가르쳐도 잘 알더만. 어떤 정보? 네가 원하는 알기를. 6번 갑니다. They stand up. 그들은 서 있었다. Very straight. 매우 곧게. 그리고, 이 잡아봐. And 뒤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동사와 앞에 나오는 동사가 똑같이 끝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서 있었다. 다로 끝나네. 매우 곱게. 그리고 거의 알지 못하, 아, 거의 고통받지 않는 다. 이렇게. From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bone disease, 뼈 질병으로부터. 7번입니다. So that. 떨어졌다. So that 떨어졌다. 뭐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다.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요. get 다음에 형사 나왔다. get 다음에 형사. 뭐뭐하게? 되다. get 앵무요. 여러분, get 정리 좀 할까요?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get 뒤에 사물 나오면 없다. get 뒤에 형사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get to는 어디 도착하다. 7번 갑니다. 너는 화가 나게 됐어. you didn't know. 너는 모른다. 무엇을 no 뒤에 왔다 왔잖아. 무엇을 해야 할 건지. 8번 갑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잘한다. 아나 잘해라.
자, 동사의 원형으로서 뭐뭐 해라죠. 설명해라. to him 그에게 대절이야를 그것은 나데이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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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데이버삐 무슨 뜻이에요? 나데이버삐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A가 아니라 B다. 자, 8번 다시 갑니다. 설명해라. 그에게 그곳은 그의 단점이 아니라 그의 장점이라. 여러분 어때요? 할 만하나요? 이게 아우 나는 해봤더만 나 네가 설명한 거잘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루에 한장 정도 하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독해책을 선정하여 독해책을 풀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지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에요. PT영어학원 블로그에 답지 올려놨으니까요. 답지 다운받아서 동영상 강의 없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